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면서 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내일 로켓 발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정부는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승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외신 기자들에게 이르면 내일 로켓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내일 로켓 발사가 유력하다고 일본 언론들도 보도했습니다. 북한 정치 일정상 극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14일에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레 최고인민회의와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사이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이 세워진 장거리 로켓의 대부분은 현재 녹색 방수포로 쌓여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북측은 이에 대해 위성이 탑재돼 있으며 바람을 막기 위해 방수포로 덮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연료를 주입함에 따라 로켓 추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사령부는 대북 정보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도 수시로 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